은수 씨, 저 왔어요. 은수 씨. 은수 씨, 저 왔어요. 아, 뭐야? 뭐야? LA. 이쁘게 했었는데 날씨가 이래갖고 약간. 여전히 예뻐요, 언니. 남친 아니에요? 아, 네. 저 남친은 아니. 없지만 남사친은 많아요. 그러면 혹시 연예인 중에 네.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 이런 스타일. 아, 나 이름을 모르겠네. 전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고 그 인상이 좋은 사람이 좋아요. 우리 중에 그럼 누가 제일 인상이 좋은 것 같아요? 인상은 저기 고도일 선생님이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이렇게. 입 찢어지는 아니, 거 아니에요, 선생님? 위치아가 입 찢어지시는 거 아니냐고요. 1등은 고도일, 2위. 여기. 신기하다. 3위는? 우리 안태환 선생님. 아니, 진심으로 얘기해 주세요. 아, 진짜로요? 아, 그럼요.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축하드려요. 너무 좋아하시네. 가을 거 나온 거 한번 보실래요? 아, 난 너무 좋아. 이거 아, 디자이너구나. 오, 이런 거 좋아해요. 입어보기 너무 좋아해요. 어, 이 옷 잘 어울리네요, 이거. 좋은데요? 야, 다 잘 어울려. 언니는 예전에 모델 쓰실 때랑 지금이랑 별반 다르시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맞아. 오히려 그때는 좀 풋풋한 그런 어린 성숙미가 있으셨으면 지금 더 이렇게 뭐랄까 노여움이 더 성숙하고 그렇지. 그리고 지적인 이미지까지 그래. 그래서 당시 CF도 진짜 많이 맞아, 찍으셨잖아요. 맞아. 그때 아마 모델 쪽에서는 아마 최고였지. 제일 많이 찍으셨을 걸요 아마. 틀면 나왔어요.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 그래 저거야 놓쳤냐? 그래 저거 진짜 이번에 여러분 과자 간 거예요 인형 같네 인형이 뭘 먹네 어? 지금 몇 살 때예요 저게? 저게 20살, 21살 그때인 것 같아요 근데 아. 나는 저 때보다 지금이 훨씬 예쁘다. 아, 그래요? 저 때는 그러니까. 그냥 예쁘기만 했어요, 인형처럼. 근데 지금은 향기가 나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 원피스 한번 그러면 추천해드려볼게요. 좋아요. 가을 걸로 나온 네네. 거. 아, 저렇게 옷을 입어서 예쁜 분 얼마나 좋아. 어머, 저거. 컬러도 너무 잘 받으신다. 어. 소매도 이 포인트를 또 줬어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허리를 한번 아, 예쁘다, 너무 고급져. 아니 허리가 너무 가느신데요? 아 계속 참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언니? 나? 한 23 아니에요? 아 공식적으로는 23이라 오르고 한 27 될걸? 아, 아닐 것 같은데요, 이거. 아, 집에 체중계가 잘... 없어갖고. 네. 어, 저희 있어요. 아, 진짜? 체중계. 한번 재볼까? 네. 그러실래요? 야, 집에 체중계가 없어요, 모델이? 아, 무서운데, 아 네. 저는 없어요. 지인집에 가면은 뭐 한 번씩 재보고 좀 그래요. 아, 조금 쪄서 무서운데? 감안하고 보죠, 뭐. 미쳤다. 어우 왜 미쳤지? 몇 킬로지? 몇 킬로예요? 아이고 미쳤다 정말 58밖에 안 나가는데 진짜 미쳤다 저게 진짜 찐으로 저게 몸무게라고요? 네 옷 다 입고 지금 액세서리까지 하고 그럼 거의 55 킬로? 한 56? 56? 네 55.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말이 되나? 와 키가 176인데 176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재니까 딱 54.8 나오더라고요 아니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현영 씨 솔직히 60 넘죠? 안 넘어요. 안 넘어요. 다음 주에 체중계 갖고 와요. 다음 주에 가져옵시다. 네. 나 몸이 안 좋아서 해외 좀 갔다 올게요. 아 키로가 늘었네. 늘으셨어요? 네. 옷을 입으셨잖아요 지금. 옷을 이거 입으셨잖아요. 이거 옷 무게가 뭐 얼마나 되겠어? 아니요 그래도 한 2kg는 될걸요? 아 진짜요? 목걸이 무게도 있고. 코트. 네, 위에다가도 아우터로 어울릴 만한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야, 어머! 아, 멋있다. 젓가락밖에 없나 봐. 저 진짜 멋있다. 화보다 화보. 너무 잘 어울린다. 저 멋있다. 그 모델이 달라요. 그래, 맞아. 진짜 너무 다르다. 영선 씨. 네. 언니 예쁘게 착장도 다 잘 쇼핑도 하셨는데 우리 그럼 뭐 먹으러, 뭐 먹으러 갈까요? 맛있어 사줬다. 빨리 와. 그 이제 제발 좀 이제 제대로 된 식사 좀 하십시오. 그래요. 이제 진짜 맛있는 걸로. 보이겠다. 뭐 먹나 맛있는 것 좀 드시러 가세요. 응? 수산시장. 와 물고기.
아니 좀 고기를 드셔야지 이게 근육이 좀 생기는데 이게 참 생선. 근육이 아니라 살이 생기겠지. 사장님. 와,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네네네네. 네, 아이 반갑습니다. 와, 네. 밥갈대게는 뭐예요?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밥갈대게는 네. 살이 많고 좀. 네. 네. 좀 단단하다고 그래서 예 어. 네, 그래서 박달대게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살이 좀 다른 대게보다 많죠. 어. 살이 박달대게를 한번 먹어보세요. 대게를 한번 네. 드셔보세요. 네. 되게 괜찮아요. 어우 새우 드실 살에서 진짜 맛있겠다. 지금 대하철이죠 또. 그렇지 그렇지. 어, 맛있겠네요. 아이고 먼저 나왔네 요게. 너무 맛있겠다. 어 전복이랑 어 해삼이랑. 저는 이건 못 먹지만 어, 잠깐만 잠깐만. 먹기 전에 내가 요거를 먹어야 돼. 그건 뭐예요? 요게 비엔날 17이라고. 아 먹어야죠. 뭐 내 생각에 요게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래갖고 밥 먹기 전에 하나 이렇게 챙겨 먹는 거야. 내가 로드프도 하나 줄게. 이 BNR17 유산균을 외출할 때도 아예 이렇게 보냉백 같은 데다 이렇게 딱 튕겨가서 드시네요. 네네. 뭐 먹기 전에 BNR17 유산균을 먹어야지 좀 안심이 돼요. 진짜 누님 같은 친구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믿고 물어보면 돼요. 그렇죠. 요즘 어떤 다이어트 유행이야? 편하게 물어봐요, 승환 씨도. 요즘 어떤 다이어트가 유행해요? 아, 승환 씨, 일단 네. 먹는 걸 좀 줄이긴 해야 해요. 건강하게 꾸준히 하는 다이어트가 중요한데 매일 먹는 유산균으로 체중 감소에 도움을 받고 또 근육도 지켜준다고 해서 BNR17 유산균 꾸준히 먹고 있어요. 승환 씨도 한번 트라이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트라이해보겠습니다. 네, 덕분에 몸매 관리, 근육 관리가 네. 굉장히 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네. 영선 씨. 네. 제가 틀렸나 봐요. 어, 왜요? 마른 비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 대표 모델 박영선 씨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돕는 BNR17 유산균. 이 BNR17 유산균에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아, 있죠. 짠! 딱 둘, 셋, 넷!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 네, 이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은요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입니다. 건강한 한국인의 산모에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산균이 어떻게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우리 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유해균, 일명 뚱부분이 많아지게 되면 면역력 떨어지고 소화불량도 생기고 만성염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BNR17 유산균을 섭취하게 되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바뀌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됐던 연구에서요 BNR17 유산균을 과민성 대장 증후를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8주간 섭취하게 했어요. 했더니 복통, 복부 팽만감, 그리고 평균 배변 횟수 등 과민성 대장 증후의 증상이 개선되었고요. 또 유익균이 증가하면서 정상과 비슷한 수준의 장내 세균주의 변화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단 이는 실험 대상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나이가 들면 왜 젊었을 때랑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금방 찌는 걸까요? 나이살은 이제 기본적으로 노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신체가 노화가 되면 기초 대사량도 감소를 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쉽게 체내에서 흡수가 되는 거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코인 티슈를 지방세포. 네. 비커 하나는 40대 이하의 몸이고요. 다른 하나는 40대 이상의 몸이라고 가정했을 때 붉은 용액 300ml를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라고 가정하고 먼저 40대 이하의 몸에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40대 이하. 그냥 그대로 있네. 변화가 별로 없는데요? 없네. 먹어도 지방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게 없어. 자, 이제 40대 이상의 몸에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먹는 거예요. 먹어요. 우와! 어머나. 지방세포가 막 서로 싸우면서 올라와. 그냥 먹자마자 우와. 그냥 지방이 아니, 완전 저렇게 먹는 족족 올라와도 돼요? 우와, 너무 불어난다. 너무 다른데? 응.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을 먹어도 쉽게 살이 찔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를 한다면 한순간에 건강까지 잃을 수가 있습니다.